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건축 재료. 자, 우리 실내 건축 재료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실내 건축 재료. 자, 실내 건축 재료는 자, 건축 재료의 계료. 그다음에 각종 재료의 특성, 용도, 규격에 관한 지식입니다. 한 선생님들 한 10강 정도, 10에서 15강 정도 할것 같아요. 자, 10에서 15강. 자, 이번 시간에는 제1장 건축 재료의 개요. 2021년 1월 9일 저녁 10시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건축 재료의 개요. 자, 재료의 발달 및 분류, 구조별 사용 재료의 특성. 자, 해당 세 문제가 나옵니다. 60문제 중에 세 문제. 몇 프로? 5%. 당연히 알고 들어가야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자, 한번 또 오늘부터 화이팅 해 보겠습니다. 자, 볼까요? 자, 재료. 자, 재료의 발달 및 분류입니다. 자, 재료의 발달 및 분류. 자, 건축 재료의 발달. 재밌습니다. 자, 원시 시대. 옛날에는 재료가 없었죠. 그래서 천연 재료로 하고요. 건축 구조의 변화는 동굴, 움집, 지상 이런 식으로 발달하였습니다. 자, 이집트. 자, 소석고와물에서 끈 모르타르를 석재 줄로 사용했다. 그 다음에 고대 그리스 석회석을 구워서 만든 소석회. 자, 석회석을 구워서 만든 게 소석회입니다. 소석회 사용되었죠. 자, 18세기의 말. 자, 18세기는 1700년대부터 1799년도로 얘기하는 거예요. 상식이에요. 자, 18세기 말에는 자, 유리가 나왔습니다. 유리. 자, 19세기 초, 포틀랜드 시멘트가 나왔습니다. 19세기 중, 철근 콘크리트. 이 정도는 알아주세요. 아시겠나요? 자, 18세기 말에는 유리. 19세기 초에는 1800년대 초죠. 포틀랜드 시멘트. 여러분, 포틀랜드 시멘트가 뭐냐면, 포틀랜드가 어떤 뭐 연구되었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철근 콘크리트. 자, 20세기 들어서는 시멘트, 철, 유리.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건축의 주재료가 됩니다. 자, 20세기 후반. 인공재료들의 개발과 규격화로 더 높고 넓은 건축물들을 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조리식 건축물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현대 건축의 특징, 고성능화, 공업화, 프리패브와의 견인받은 재료 개선, 에너지 절약화의 능률화. 별표 두개 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세기 말. 어려운 거 없죠? 자, 건축 재료 분류 들어가겠습니다. 자, 건축 재료 분류. 자, 제조 분야입니다. 천연이냐, 인공이냐, 석재, 목재, 토벽, 금속, 요업, 뭐이 정도. 자, 그 다음에 화학 조성에 의한 분류. 자, 무기 재료, 유기 재료. 자, 여러분들, 무기 재료는 크게 비금속, 금속. 이거 별표 3개 치겠습니다. 유기 재료, 무기 재료, 무기 재료는 비금속, 금속. 유기재료는 천연재료와 합성수지. 이 정도만 알면 여러분 다 압니다. 자, 비금속과 금속의 차이점 뭐예요? 쎄냐, 쎄 아니냐, 이거예요. 아시겠죠? 유기재료는 천연재료냐, 합성수지냐. 이런 것들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건축재료의 일반적 성질. 자, 역학적 성질. 자, 별표 5개. 탄성. 고무줄. 다 필요 없어요. 원래 형태로 회복하려는 성질. 자, 소성. 원래 돌아오지 않는 성질. 점성. 약간, 그, 찐득찐득한 거. 강도. 자, 저항할 수 있는 능력. 버티는 거. 응용.
변형이 생기면서 대응하는 저항하는 힘. 비슷한 내용이에요. 단위면적에 대한 응력을 응력도. 자, 변형을 일으키지 않고 버티는 걸 강도. 이거는 대응하면서 버티는 거, 저항하는 걸 응력, 이렇게 합니다. 지금까지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죠, 여러분들? 자, 인성. 자, 고무. 고강도 응력의 기운을 주고 동시에 큰 변이 나타내는 성질. 고무. 자, 치성. 유리. 깨지는 거. 연성. 늘어나는 거. 엿. 전성. 판. 어렵나요, 여러분?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복습할게요, 또. 자, 물리적 성질. 비중. 항상 물의 기준입니다. 어떤 물체의 무게와 같은 부피, 물의 무게의 몇 배인지. 함수열. 재료수에 포함된 수분의 중량. 열 전도율. 단위 시간에 전해지는 열량. 열화점. 액체로 변화하게 상태에 닿을 때 온도. 인화점. 불이 분도 가장 낮은 온도. 착화점. 불꽃에 의해서 목재 불이 붙는 시점, 발화점, 가열에 의해 자연 발화되는 온도. 쌤,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흡음률. 음의 에너지에 대해서 재료에 흡수되어 투과된 음의 에너지의 비율. 차음률. 음의 차단 정도. 자, 물리적 성질, 별표 다섯 개. 자, 화학적 성질. 알칼리와 산성. 산성. 염분.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알칼리는 산성과의 반대말이죠. 자, 산성은, 쉽게 하면, 이게 뭐, 중성은 있는데, 그냥 녹슬는 거 얘기하세요. 공기가 만나가지고, 이렇게 녹슬는 거. 염분. 그래서, 쇠는, 소금에 약하죠. 이런 것들. 자, 내구성. 마모성. 내생물성. 내식성. 기계적 작용의 마모작용에 대한 저항. 내. 이거는, 저항한다는 뜻입니다. 생물성. 벌레에 대해서 저항하는 거. 내식성, 부식에 대해서 저항하는 거. 저항, 저항. 이해하시겠나요? 자, 내후성. 내후성, 내하약성. 풍화적에 버티는 성질, 약품에 저항하는 성질. 이해하시겠나요? 이해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복습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건축 재료에 대해서 재료의 발달 및 분류입니다. 재료의 발달 및 분류 얘기를 했습니다. 자, 자 여러분 복습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축 재료 개요입니다. 재료의 발달과 분류 뭐 두세 문제 나오니까 천천히 한번 알아봅시다. 자, 뭐 원시 시대 동굴, 움집, 지상. 이집트는 모르타르. 거대 그리스에는 소석회. 18세기 말에는 유리. 초에는 포틀랜드 시멘트. 중에는 철 콘크리트. 20세기 시멘트, 철, 유리. 자, 현대 건축의 특징. 별표 3개. 고성능화 공업화. 프리패브와 경위에 맞춰 재료 개선. 에너지 전략화와 능률화. 자. 재료의 분류, 제조 분야별로는 천연재료와 인공재료. 자, 화학종성의 분류, 별표 3개. 무기재료, 유기재료.
무기에는 비금속과 금속, 유기에는 천연과 이거 꼭 알아주세요, 여러분들. 아시겠나요? 자, 재료의 역학적 성질. 자, 재료의 역학적 성질. 탄성, 고무줄. 힘을 빼면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 소성, 돌아오지 않는 성질. 점성, 진득한 거. 강도, 변형을 이르지 않고 저항하는 거, 버티는 거. 응력, 변형이 생기더라도 이걸 대응해서 내부에 정하는 힘. 이해하시겠나요? 잘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 인성, 고무, 치성, 유리, 깨지는 거. 연성, 엿, 전성, 판. 두 개째, 얇게 퍼지는 성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물리적 성질. 별표 다섯 개. 비중, 물의 무게, 몇 배. 함수율, 재료제 포함된 수분의 증량. 열 전도율, 단위 시간에 전해지는 열량. 연화점, 액체를 변환한 상태에 따를 때 온도. 인화점, 불이 붙는 가장 낮은 온도. 착화점, 착화점, 불꽃에 의해서 목재 불이 붙는 거. 발화점, 자연 발화되는 온도. 자연 발화되는 온도. 얘기했습니다. 발화점. 그 다음에, 흡음률. 음의 에너지에 대하여 재료에 흡수되거나 투과된 음의 에너지 비율. 차음률. 음의 차단 정도. 자, 화학적 성질. 알칼리, 산성, 염분. 이런 게 있다. 자, 내구성. 내마모성. 내생물성. 내식성. 내후성, 내하의약부성. 내자가 뭐예요? 무조건 저항한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우리가 재료에 대해서 충분히 했습니다. 맞죠? 자, 어떻나요 여러분들? 해보니까 뭐 어려운 거 있나요? 자, 재료 성질에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어요. 2021년 1월 9일 안병희 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